잘 못. 제 카메라만 그래서 너무 잘했어. 그때는 그 전에 침대가 노타가 있어가지고 약간 삐끗이 있었거든요. 자는데 진짜 허리를 잡혔어. 왜 이렇게 허리를 누가 죽으신 거야? 옆으로 잡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누가 잡혀. 한 번도 이렇게 시드건 갈 때는 넓으면 허전하지 않아. 허전이 뭐죠? 제가 사람도 시간들이 좀 있는데 밥 먹을 때 빼고 괜찮아. 치오리도 많던데. 치오리가 많이 서 있잖아요. 아 그럼요. 진짜 겁나. 밤에 작업을 하다 원래부터 음악 작업을 하면은 밤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제 한쪽 모니터가 가운데 제가 배경화면이 까만색인데 이렇게 하다가 일정 차를 딱 끄는 순간 치어가 보이는 거예요. 깜짝 놀래요. 혼자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저기 그 영상에서 제일 예전에 팔고 있는 건데 선수가 되게 큰 거를 그냥 붙여놨어요. 바람 불면 보시면 이게 얼굴이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면 젖히면서 무섭게 미리 약 돌리면 이렇잖아요. 위가 안 맞아. 아니 자동으로 안 올라가던데 또? 아니 그 자동이 아니고 핀이 좀 내가 뜨고 하나 먹지.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먹는다 이거. 달라요 이거랑. 그러니까 한 번도 남자 남자 집에 남자 집에 예전 새로라면 안경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. 이거 종합 필터 괜찮아. 또 위펜을 쓰면 이상하긴 해요. 그럼 반대로 해봐. 그렇지 않나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왜 그런 거 아세요? 반대로 해봐. 반대로. 의외로 반대로? 형이 이렇게 밑으로 내 아래 밑으로 해서 한 번씩 놀라는 거 빼고 어? 조금 날리는 거 봐. 그래서 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.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벚꽃 피고 나서 바람 불면 눈 오는 거 같아요. 네. 너무 예뻐요. 그래서 똑같아. 이렇게 돼. 서울에는 나요. 저기 좀 낫다. 아까 나 찍은 방인데 이거. 아, 굉장히 떠올랐다가 그 곳곳에 대한 노래를 쓸까 하다가 오늘 그 곳곳 그만하자. 가사에도 저희 심지어 신곡에 곳곳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. 곳곳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곳곳을 빼주세요. 감사합니다.
대박. 안돼 대박. 귀여운 짓.